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열심히 등산하고 있죠. 이 정도 경사면 한 30도 정도 돼요. 100m를 걸어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높이.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그 높이를 한번 구해봐요. 이걸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정삼각형이 됐어요. 왜? 60도, 60도, 60도니까. 그럼 세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반. 여기서 핵심은 걸어간 거리의 반. 이게 중요한 거죠.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반 배. 자, 그럼 응용 문제. 이 경사를 따라 1000m를 올라가면은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반배. 걸어간 거리 1000m의 반배. 500m. 자, 이제 90도 경사에서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걸어서 올라가면은 그게 바로 높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몇 배? 한 배. 자, 그럼 간단하게 30도일 때 몇 배는 반배. 90도일 때 몇 배는 한 배. 자,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7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아, 이거 몇천 년을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이런 걸 물어보면 수학의 매력. 묻는 대로 답하기.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말하려니까 좀 길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말로 사인. 그럼 이 문제는 묻는 그대로 바로 답. 70도일 때 사인. 이것이 질문이자 답. 수학 언어로는 사인 70도. 그럼 아까 걸 보면은 이것은 사인 30도. 이것은 사인 90도. 수로 말하라고 하면은 2분의 1 반배니까 이것은 1 똑같으니까 한 배. 그럼 사인 0도는 말뜻 0도일 때 높이는 걸어 올라간 거리의 몇 배? 안 올라가니까 아무리 가도 높이는 0, 0배. 사인 0도는 0, 0배. 사인 150도는 말뜻 150도일 때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150도는 180 빼기 30이니까 30도일 때하고 똑같네요, 높이가. 그러니까 사인 30, 2분의 1. 여기서 사인 150도로 물어보는 것보다 사인 180 빼기 30으로 물어보면 더 고맙죠. 바로 알려주니까. 바로 사인 30하고 똑같다는 걸 알으니까. 30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각도 x에 대해서 사인 180 빼기 x는 그냥 사인 x. 당연하겠죠? 사인 마이너스 30도는 아, 마이너스 나오니까 어지러워져? 그럴 필요 없죠. 30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0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 높이도 마이너스 거꾸로니까. 그래서 30도 올라간 거에다가 그대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사인 30도에 마이너스. 끝!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은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코사인은 코의 사인. 코를 알아야 돼요. 코란 무엇일까요? 각에서는 제일 중요한 각이 90도. 90도를 만드는 각, 이걸 코각이라고 해요. 개봉에서는. 예쁘잖아, 이름도. 학교에서는 여각이라고 배우는데 이 써먹지도 않죠. 이렇게 중요한 걸.
코각. 30도의 코각은 60도. 90 빼기 30을 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30도의 코각의 코각은 무엇일까요? 코코는 무엇일까요? 해보면 30도의 코각은 60도, 60도의 코각은 다시 자기죠, 30도. 그래서 코코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각이든지. 그러겠죠? 코코아는 아! 자, 이제 60도의 코사인은 무엇이냐? 60도의 코의 사인. 그러니까 30도의 사인. 얼마예요? 2분의 1. 그냥 읽으면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이라는 건 그냥 사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코는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누가 이걸 물어보면 그냥 읽어봐요. X의 코의 사인이네. 그러니까 X의 코사인. 똑같은 말이죠. 또 누가 이걸 물어보면 90 빼기 X니까 X의 코의 코의 사인. 그러니까 코의 코 그러면 그냥 X죠. X의 사인.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읽으면 당연한 것을 왜 외워요? 자, 이 식을 보면은 여기 각이 나올 자리에 파이가 나오죠? 파이가 많이 들어본 거죠? 3.14 얼마 얼마 얼마. 그 파이하고 이 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각 맞아요. 원래 우리가 30도, 90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각도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들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에요. 우리가 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동그랗게? 그럼 이걸 보면은 각이 생각나고 아 그러면은 각이 이 길이겠구나. 아크의 길이 이거를 각으로 써먹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길이가 바로 각이에요. 단 하나 여기에 같은 각인데 이렇게 아크가 다르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걸 하나 잡는 거예요. 뭘? 반지름이 일자리를. 반지름 일자리의 그 길이를 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은 아크, 아크는 각. 그러면 180도? 우리가 이렇게 180도죠? 이것의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 반원의 길이, 이것은 우리가 알죠? 3.14159 전혀전혀 끝없이 가죠? 이것을 우리는 약속했어요. 뭘로? 파이라고 쓰기로.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자체가 파이예요. 각은 뭐예요? 이거의 길이. 그러니까 파이. 그러니까 각이 3이다. 그러면은 길이를 3만큼 가니까 180도 조금 안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90도를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의 반이니까 길이 파이의 반. 파이 나누기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문제를 봐요. 여기 코사인 사인 나오는데 여기는 X의 코죠. 그거의 코의 사인이니까 그냥 X의 사인. 코코아는 아. 그러니까 사인 X, 사인 X 두 개를 곱한다는 건 스퀘어를 만들으라는 거고 여기 루트라는 건 무엇으로 만들었냐니까 그냥 그대로 사인 X. 너무 간단하죠. 그것이 2분의 1인 것은 무엇이냐? 걸어간 거리의 몇 배? 2분의 1배, 반배. 뭐예요? 30도. 30도를 유식하게 대답하라. 30도는 180도 나누기 6. 그러니까 길이 파이 나누기 6.
수학을 배울 때는 항상 쉽게 간단하게 약속으로 그게 수학의 시작입니다. 이상 개봉!